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건국 신화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신들이 사용한 신비스러운 칼, 세자루와 연관된 흥미로운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는 책으로 오래된 것이지만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의 책이 많이 알려지고 있듯이 일본 문화는 칼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칼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일본 신화와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일본 건국과 연관된 신화 속에서 신들이 사용한 칼들이 나오면서 일본의 신대, 상검으로 불리는 쿠사나기노 쯔루키, 초치검, 도츠카노 쯔루키, 시바검, 그리고 후스노미 타마, 포도 오혼, 세자루의 칼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 일본 서기에는 일본 건국으로 시작되는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에 신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 신비로운 칼의 무용담과 한일 고대 역사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대, 상검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 이야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신화에는 하늘나라 고천원에 여러 신들이 나타났고 여러 신들이 신세 7대가 지나간 후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이 태어나서 일본 열도와 여러 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의 신을 만들면서 이자나미 신이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고 이자나기 신이 죽은 이자나미 신을 황천국에 보러 갔다가 몸에 더러워진 것을 강물에서 씻는 미속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쯔꾸요미노 미코토, 스사노오노 미코토라는 가장 귀한 세 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갈등이 일어나고 아마테라스는 태양신으로 하늘나라에 남고 동생 스사노오는 하늘나라 고천원으로부터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는 기록이 일본 역사서 일본 서기에 남아있는 것을 저희 여러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스사노오는 신라국에 내려와 소시모이라는 곳 우두산에 도착하여 있다가 이 땅은 내가 있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며 배를 만들어 타고 동쪽으로 가 이즈모의 도리쪼 미네로 갑니다. 그리고 이즈모 지역으로 넘어간 스사노오는 야마타노 오로치 전설로 알려진 이야기로 여자를 잡아먹는 8개 머리 달린 큰 뱀을 물리치고 그때 사랑한 여인과 결혼하여 궁을 짓고 자식을 낳아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스사노오가 8개 머리 달린 큰 뱀을 물리칠 때 스사노오가 사용한 검이 토츠카노 쯔루키 시바검인데 이 칼은 일본 신화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앞에서 이자나미가 죽은 뒤 이자나기가 불의 신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죽은 이자나미를 찾아간 황천국에서도 사용한 칼입니다. 그리고 8개 머리 달린 큰 뱀을 시바검으로 꼬리를 자를 때 뱀의 몸 안에서 한 자루의 검이 나오는데 이 특별한 검을 하늘나라의 최고신 아마테라스에게 바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뱀에서 나온 칼을 쿠사나기노 츠루키 초치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치검은 일본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검이 되어
일본 천황의 상징인 삼종의 신기라고 하는 고고, 청동 거울, 칼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역대 천황들이 계승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아츠다 신궁에서 신체로 모셔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본 신화를 보면 스사노오의 6대 후손인 오오쿠니노 누시노가미 때 지상에 아시아노 나카스쿠니라는 국가를 만들어 다스리게 되는데, 하늘나라의 최고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천손의 자손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와 지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아시하라노 나카스쿠니에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국토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현재 나라시에 후지와라시가 세운 가스카 대사의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다케미 가지치노 미코토와 후츠 아시노 미코토를 파견하여 오오쿠니 누시와 협상하여 잘 설득하고 결국 국토를 양도받습니다. 이때 다케미 가지치노 미코토가 지상의 아시아노 나카스 군의를 평정하고 양도받을 때 가지고 온 칼이 후스노 미타마 포도 어헌이라는 것입니다. 다케미 가지치노 미코토는 이 칼을 갖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오쿠니 누시로부터 양도받은 땅 아시하라노 나카스 쿠니의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가 천손 강림 신화라는 이야기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면서 이곳은 한국을 향하고 가사사 해안으로 바로 통해서 아침 해가 직접 비추고 저녁 해가 비추는 곳으로 이 땅이야말로 좋은 땅이다 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신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초치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초치검과 연관된 여러 무용담이 일본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일본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신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가 큐슈 남부의 다카치오봉에 내려온 후 히무카 3대라는 후손들의 시기를 거친 후에 일본 초대 진무천왕이 되는 가무 야마토 이아레 히코노 미코토는 진무 동정이라는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는 큐슈 남부의 미야자키 히무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동쪽의 야마토를 정벌을 해서 일본을 건국합니다. 그런데 카무 야마토 일행은 일본 건국의 땅인 현재의 나라현 가시하라로 들어가기 전에 오사카에서 큰 피해를 당하고 진로를 바꿔 지금의 와카야마현 미에현의 구마노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거칠고 영적인 힘을 가진 큰 공을 만나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케미 가지치노 미코토가 아시아노 나카스 군이라는 땅을 오오쿠니 누시와 협상하여 설득하여 국토를 양보받으러 땅에 내려갈 때 가지고 갔다 다시 갖고 돌아온 신검 후스노미타마 포도 5호를 가무 야마토 일행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가무 야마토 일행은 포도오훈 칼을 휘두르고 야타가라스 삼족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행을 막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금의 나라현 가시하라로 들어가 일본을 건국하여 일본이 신화의 시대에서 역사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신의 동생 스사노오가 신라의 우두산에서 이즈모로 넘어올 때 가지고 온
시바검으로 8개 머리 달린 뱀을 잘라버리면서 뱀의 몸속에서 나온 초치검은 천손 니니기노 미코토가 천손 강림 신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소지하고 내려와서 일본 천황의 상징으로 계속 계승되고 있고, 최고 신의 자손이 일본을 다스리기 위해 협상에 의해 국토 양도를 받는 현장에 있었던 포도 어헌이라는 칼 모두 일본 건국이라는 이야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